승희쌤의 영상 수업 GTQ 그래픽 기술 자격 포토샵 1급 2021년 6월 문제 A형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완성하려고 하는 최종 결과는 이 작업인데요. 아, 이번에는요. 쉐입툴을 잘 사용해서 사각형 쉐입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패스 작업을 좀 손쉽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완성하려고 하는 최종 결과는 요런 결과물이 되고 있고요. 자, 제가 한번 미리 작업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작업입니다. 이렇게 쉐입 레이어 작업하는 것까지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파일 뉴, 새 도큐먼트는 웹 화면에 우리는 주어진 조건이 400에 500픽셀입니다. 400에 500픽셀 단위는 400에 500픽셀 RGB 컬러 8비트. 오케이. 자, 이때 또 주의사항이 72dpi 해상도라는 거 잊지 마세요. 크리에이트해서 새 도큐먼트를 준비했고요. 저는 그리드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야지만 아무래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사이즈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픽셀 단위예요. 얘를 100픽셀에 맞춰서 그리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게 되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리드를 그리십시오. 자를 준비해 가도 됩니다. 자로 이렇게 줄 긋는 거를 뭐라 하진 않아요. 100픽셀에 맞춰서 그리드를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경 설정, Edit, Preference, Guide and Grid Slice. 자, 여기에 와서요. 우리는 그리드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드를 단위를 픽셀, 100픽셀에 나누는 걸 그냥 하나. 뭐 굳이 뭐더 디테일을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게 저는 그냥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오케이. 자, 요거를 화면에 보기 기능은 뷰 메뉴에 쇼 그리드입니다. 단축키 컨트롤 다운표. 자, 그래서 그리드를 열었어요. 자, 우리가요, 컨트롤 R, 눈금이죠. 컨트롤 R. 자, 요거는 뷰 메뉴에, 룰러. 요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100픽셀마다 그리드가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1급-1JPG를 갖다가 필터 효과, 컷아웃 효과를 주래요. 해볼까요? 자, 1급-1 그림을 컨트롤 A, 컨트롤 C, 작업하는 화면에 컨트롤 V. 위치가 안 맞네요. 이게 바로 그리드를 했을 때의 장점이죠.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그리드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바이러스 모양, 얘가 행성 모양 같은 게 약간 이 위쪽에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 위치에 맞도록 트랜스폼을 하는 겁니다. 자, 컨트롤 T 해서 크기가 안 맞으면 모퉁이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크기도 좀 조절하고 위치를 이렇게 잘 설정해서 그리드에 맞춰진 모양에 맞춰서 엔터 해서 갖다 놓습니다. 자, 그다음에 컷아웃 효과입니다. 필터 갤러리. 자, 여기서 컷아웃을 이 모든 옵션을 다 펼쳐서 찾으려면 힘들어요. 여기 카테고리를 펼친 다음에 C잖아요, C. 자, cut out. 바로 찾을 수 있죠? 오케이.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네요. 여기 봤더니만, save pass. 패스를 저장하는데 주사기 모양. 결국 이 주사기 모양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 건 펜툴로 직접 그립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뭐 렉탱글 모양의 경계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건 요건 2021 버전에 코너를 갖다 라운드하는 기능으로 손쉽게 할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크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리드를 레이아웃을 맞춰서 쉐입을 그릴 건데 사각형 쉐입을 그리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눈에 띄기 위해서 필 칼라 빨간색, 스트로크 칼라를 검정색을 주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사각형을 여기다가 그립니다. 사각형,
그리드의 모양을 보고서 하십시오. 자, 이쯤 이렇게 그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뜨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얘가 코너를 커브를 줄수 있는 기능이에요. 얘를 일러스트레이터만 있었던 기능이 2021 버전에서는 포토샵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코너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라운드를 줄수 있습니다. 라운드를 주게 되면 프로퍼티스 속성 패널에 봤을 때 요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하나로 완성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화면을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적정하게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합니다. 사각형을 또 그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주사기 모양 사각형. 얘도 그리자마자 모퉁이 동그라미를. 선생님, 저는 이 모퉁이가 안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화면을 작게 보게 되면 이렇게 안 보여요. 화면을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이렇게 좀 확대를 해가서 보면은 모퉁이가 보입니다. 저는 모양이 약간 큰것 같아서 조금 조절했어요. 자, 크기를 이렇게 만졌고요. 자, 밑에도 또 한번 만져봅시다. 자, 이번에는 전체를 이렇게 아우러지는 렉탱글을 또 그리겠습니다. 아래 몸통용 렉탱글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번에는요, 위에는 커브가 조절되지 않고 아래쪽에만 커브가 조절이 됐어요. 이 커브 조절하는 포인트를 더블 클릭해서 그러면 한 개씩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요거 하나 더블 클릭해서 반대편도 이렇게. 그러면 양쪽을 예쁘게 커브 조절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레이어들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중 선택해서 무브 툴에 갔을 때 수직 정렬 버튼 누를게요. 왜냐면 중심이 좀 맞아야 예쁘고 깔끔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개 레이어로 합칩니다. 컨트롤 E에서 한 개로 합쳤고요. 나는 요두 개의 쉐입을 머지 시켜서 아예 한 몸을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도 한 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패스가 경계가 라인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전체 선택 툴, 셀렉트 툴에 갔을 때 패스 셀렉트 툴에 왔을 때 펼치고 머지 쉐입 컴포넌트 예스. 그러면 한 몸이 됩니다. 자, 이제 쉐입을 더 그려볼게요. 이제 여기 주사위 안쪽의 모습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얘도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조절했어요. 두 개의 레이어 마찬가지로 무브 툴에서 수직 정렬. 예쁘게 위치도 잡았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두 개의 레이어를 또 컨트롤 E 해서 합친 다음에 이번에는요. 패스 셀렉트 툴로 이렇게 패스가 선택이 됐을 때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야 되잖아요. 펼쳐줍니다. 옵션 바에. 겹친 부분을 구멍을 뚫겠다. 익스크루드 오버래핑 쉐입. 요 기능을 써줍니다. 그러면 가운데 겹친 부분에 구멍이 뚫려요. 잘 됐고요. 이제 안쪽 먼저 만들어 봅니다. 안쪽에 쉐입 모양 만들고 확대를 했을 때 코너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곡선 모양 만들고, 자, 그리고 쉐입 모양 또 만듭니다. 아래쪽에 열쇠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쉐입 모양 만들고, 아, 열쇠는 아니죠. 주사위니까. 얘도 잘안 보이니까 확대를 해서 코너를 더블 클릭해서 한쪽, 여기 커브 코너를 더블 클릭해서 또 한쪽,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었고요. 자, 모든 레이어는 다시 한번 무브 툴에서 중심 정렬 맞춰주고요. 자, 이번엔 또뭘할 거냐면 나는 여기 그림을 봤더니만 여기가 구멍이 뻥뻥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 작업 한번 해봅니다. 자, 쉐입을 또 그려봅니다. 쉐입을 사각형 쉐입으로 이쪽에 이렇게 구멍이 빵 뚫리길 원하는 쉐입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얘도 봤더니만 이렇게 확대해서 봐볼게요. 이 코너가 한쪽만 라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만 더블 클릭해서 라운드를 주십시오. 마음에 드네요. 자, 이제 선택 툴로 패스 셀렉트입니다. 얘를 Alt 키를 눌러서 밑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두 개가 복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쉐입들을
전체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컨트롤 E 한 개의 예로 합칠게요. 그랬더니 사라졌는데요. 패스 셀렉트로. 왜냐면 합집합이 돼서 그래요. 그런데 이 합집합은 아까처럼 머지 컴포넌트가 아니라 그냥 유닛. 그냥 합쳐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쉬프트 키를 누르면 다중 선택을 할수 있어요. 제가 세 개의 쉐입을 선택한 다음 겹친 부분 빼기. 익스크루드 오버래핑 쉐입. 그래서 가운데를 뺐어요. 라인이 보이는데요. 그거는 제가 눈에 띄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스트로크를 줘서 그래요. 스트로크 없음.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주사위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서 우리는 무엇을 했냐면 패스를 저장해야 됩니다. 패스 패널 가십시오. 패스 패널 와서 텍스트 여기 기울어진 글자를 더블 클릭. 주사기. 주사기라고 저장하시고요. 자, 레이어 오세요. 이제 다음 문제 연결합니다. 마스크를 주래요. 주사기 모양 안에 1급 다시 2 그림을 마스크를 주래요. 1급 다시 2 그림 가져오겠습니다. 1급 다시 2 그림을 컨트롤 A, 컨트롤 C. 현재 작업하는 화면에 컨트롤 V. 가져왔어요. 그리고 Alt 키를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를 줍니다. 위치가 안 맞죠? Ctrl T 위에 그림에서 합니다. 아, 그런데 나는 그림을 조절하고 싶은데 주사기가 Ctrl T가 되고 있어요. ESC 이유는 패스 패널에서 주사기를 저장한 다음에 패스가 선택이 돼 있어서 그래요. 패스 패널에서 빈 공간을 눌러서 선택을 풀고 레이어 패널에 와서 이미지를 Ctrl T, 프리트랜스폼, Ctrl 0 전체 본 상태에서 얘를 Shift 키를 눌러서 모퉁이를 이렇게 조정합니다. 자, Shift 키를 누른 이유는 Ctrl T 상태에서 저는 따로따로 조절하기 위해서 Width와 Height의 링크를 끊어놨어요. 링크가 되어 있다 그러면 Shift를 누르지 않아도 한쪽만 조절하면 같이 조절됩니다. 자, 위치 잡았습니다. 엔터.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레이어의 스타일을 주래요. 이렇게 테두리가 둘러져 있죠? 그거는 주사기 모양, 쉐입 레이어의 스타일을 주는 겁니다. 자, 하겠습니다. 주사기 모양, 여기 아래 레이어를 더블 클릭, 레이어 스타일을 주는데, 스트로크, 테두리 효과를 3픽셀, 3픽셀의 테두리 효과를, 자, 얘를 인사이드를 하든 아웃사이드를 하든 센터를 하든 주어진 문제와 유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지세요. 자, 그 다음에 필 타입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아마 컬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펼쳐서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색상은 여기 그레디언트 스펙트럼을 콕 찍어서 첫 번째 컬러 부분 여기 그 태그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대화 상자가 뜨죠. 컬러 피커가 색상은 그레디언트가 663300. 요거는요. 630만 줘도 돼요. 오케이. 자, 다음 컬러 더블 클릭. 반복되는 건한 번만 써도 되는 거예요. FFFF00 FF0. 아, 제가 한글로 돼 있어서 FF0이라고 줍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진한 색상에서 노란 컬러로, 자, 브라운에서 옐로우로, 얘가 90도 방향. 예쁘게 잘 됐네요. 그 다음, 안쪽에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안쪽 그림자. 안쪽 그림자를 주고서는 여러분들 이 안에서 조금 조절하십시오. 저는 그림자의 오퍼시티, 투명도를 조금 올렸고요. 그리고 디스턴스, 거리가, 그리고 부드러운 정도, 사이즈도 살짝 조절했어요. 프린터물과 비슷해지도록. 자, 오케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1급-3 그림을 베벨앤 엠보스를 주래요. 자, 1급-3 그림 갑니다. 1급-3 그림. 자, 요거를 셀렉트를 잡는 거예요. 제가 미리 셀렉트를 잡아놨는데 지금 다시 잡을게요. 오브젝트 셀렉트 툴로 이렇게 배경색이 명확할 때는 그냥 오브젝트 셀렉트를 합니다.
그런데 경계가 깔끔하지 않네요. 이럴 때는 폴리곤 라스 툴로 쉬프트는 선택에 추가죠. 쉬프트를 눌러서 경계가 깔끔해지도록 이 경계를 한번더 이렇게 셀렉트를 잡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컨트롤 C 복사 작업 화면에 와서 컨트롤 V. 그런데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쉐입 레이어가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했기 때문에 그 레이어 위로 클리핑 마스크가 됐어요. 이럴 땐이 레이어를 위로 올려버리고 Alt 키를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의 연결을 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T 크기를 조절하죠. 자, 모퉁이를 드래그해서 가로 세로 비율을 맞고 회전을 주면서 자, 우리가 그리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지금 보니까 한세 장이 나세개 정도가 나오면서 요렇게 모양이 되지 않나 싶어요. 약간 기울임. 세 개, 요렇게. 좋네요. 엔터. 자, 그런데 베벨 앤 엠보스를 주래요. 현재 레이어를 더블 클릭. 베벨 앤 엠보스. 그리고 엠보스의 값을 여기서 뭐 사이즈 값을 요렇게 좀 조절해서 마음에 들게 찾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엔 쉐입 레이어를 그려야 됩니다. 방사능 모양과 남녀 기호 모양 해볼게요. 자, 방사능 모양. 자, 커스텀 쉐입을 할 건데요. 쉐입 툴을 누르고 있을 때맨 뒤에 있는 게 커스텀 쉐입입니다. 자, 여러분들 커스텀 쉐입은요. 2021 버전은 처음부터 이 쉐입이 있지 않아요. 자, 제가 요거를 아예 지우고 새로 해볼게요. 윈도우 메뉴에 쉐입 패널에 갔을 때 요거를 제가 로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웠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요 정도밖에 쉐입이 없습니다. 쉐입 패널에서 트리거 버튼을 누르고 레거시 쉐입 앤 모어 그래야지만 레거시 쉐입이 펼쳐져요. 이제 커스텀 쉐입에 갔을 때 레거시 쉐입을 사용해 볼게요. 레거시 쉐입을 이렇게 펼친 다음에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을 펼치고 심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 펼쳐가면서 적합한 쉐입을 선택해 줘야 돼요. 심볼에 왔더니 여기 방사능 모양이 있네요. 방사능 모양 더블 클릭해 온 상태에서 여기다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행성 뭐 같은 데에다가 Alt Shift를 누르면 가운데부터 정 형태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위치를 조금 잡아야겠네요. 그런데 스트로크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값을 기억해서 스트로크가 떠 있습니다. 선택 툴로 패스 셀렉트로 스트로크는 없음 주고요. 자, 컬러 993333. 자, 쉐입을 앞에 있는 썸네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선택 툴인 상태에서 여기에서 필 컬러를 바꿔줘도 돼요. 933. 자, 컬러 좋고요.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네요. 레이어 더블 클릭. 이너 섀도우. 안쪽 그림자 효과. 마음에 드네요. 오케이. 자, 이번엔 살짝 크기가 작은 것 같으면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맞춰줍니다. 좋아요. 자, 이번엔 남녀 기호 모양이에요. 자, 쉐입에 갔을 때 남녀 기호 모양. 먼저 여자 모양을 먼저 그려볼게요. 그림을 드래그를 하다 쉬프트를 눌러야지만 정형이 나중에 크기가 만들어집니다. 처음부터 쉬프트를 누르면 방사능 모양 레이어 안으로 들어가죠. 자, 남녀 기호 모양의 색상은 CF0 그리고 아웃그로 효과네요. 레이어 더블 클릭. 외부 효과 아웃그로 좋습니다. 마음에 들고요. 오케이. 컨트롤 T 크기가 약간 회전이 되어 있죠? 회전에서 아이고. 이때 회전을 할때 컨트롤 T 이렇게 회전할 때 모퉁이를 드래그하면 저처럼 정 형태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자, 위치 잘 잡아서 크기도 잘 잡고 엔터. 자, 이제는 남자 모양 심볼 한번 그려 볼까요? 심볼. 드래그를 하다가 나중에 시프트를 누릅니다. 자, 그림을 그렸고요. 색상은 썸네일의 앞쪽을 더블 클릭해서 흰색 그리고 컨트롤 T 크기를
회전 이렇게 해서 걸쳐지도록 이렇게 위치 모양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웃그로우. 자, 이거는 더블 클릭해서 아웃그로우를 줘도 되지만 이펙트를 복사해 가볼게요. 자, 우리 여기 이펙트를 Alt키를 눌러서 여기에 이렇게 끌고 가면 복사됩니다. 예쁘게 효과 복사했고요. 자, 이제 글자 쓰고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문자 쓰기 툴. 자, 도둠체로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글 글꼴이 영문으로 글꼴 네임이 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요거는 에디트 메뉴에 프리퍼런스 타입이라는 곳에 갔을 때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 영어로 되어 있는 폰트 네임 체크가 꺼져 있어야 한글이 한글 폰트 네임으로 보입니다. 자, 오케이 하고요. 자, 글자 쓰겠습니다. 여기 빈 공간 쿡 찍어서 전문 의학 이라고 글자를 쓰는데 조건이 도둠체 50포인트예요. 자, 저는 아까 마지막으로 글자를 썼기 때문에 도둠체 50포인트로 글자가 써졌습니다. 적용 도둠체 50포인트. 글자 색깔은 지금 지정 안 해요. 현재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들어가져 있거든요. 자,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색상을 스펙트럼을 클릭한 다음 여기 첫 번째 칼라 더블 클릭. 색상은 339933. 393. 오케이. 두 번째 칼라 더블 클릭. 색상은 FF6. 오케이. 저처럼 실수로 이렇게 눌러지게 되면 얘는 이렇게 바깥으로 빼면 색깔 버려집니다. 오케이 했고요. 색상이 아래 초록에서 노랑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90도 방향이기 때문에 초록에서 노랑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효과 있네요. 그림자 효과. 좋아요. 그림자 효과는 오퍼시티, 투명도와 디스턴스, 사이즈를 조절해서 이렇게 만졌습니다. 그런데 오케이 하고 나온 상태에서 글자가 왜곡 효과가 되어 있죠. 자, 타입 툴이 눌려져 있고 글자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만 워프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워프 텍스트 툴을 눌러서 펼치고 이렇게 불 형태로 돋보기 효과죠. 불 줬는데 너무 값이 크네요. 요거는 밴드 값을 이렇게 조절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값을 찾을 수 있어요. 17 정도 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드 라인에 맞춰서 글자의 위치 잘 조정. 오케이. 자, 완성했습니다. 자, 이거를 저장을 할 건데요. 자, Save As.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원본 저장을 먼저 해요. 어떻게 하냐면 수험번호, 여러분도 이제 수험번호 다시 여러분 이름 다시 1번. 그런데 요 뒤에다가 다시 원본이라고 하나를 더 저장해 놓을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제출을 다 해놓고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뭘 하나 빼먹었거나 뭐가 틀렸거나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본을 열어서 수정해 주시고 다시 저장하면 돼요. 자, 요거를 이번엔 제출용 화일 저장 두 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일 Save As 포맷을 JPG 수험번호 다시 이름 다시 1 원본을 지워야 돼요. 화일명이 다르면 여러분이 업로드가 안 되거나 아니면 전송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0점 처리가 됩니다. 자, JPG 저장할 때 압축률은 Large File. 오케이 해서 저장하고요. 이제 자, 여기 또 어려운 게 하나 있죠. JPG는 뭔지 알겠습니다. PSD를 40에 50픽셀로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효과를 정확하게 썼는지 비교하기 위한 화일을 받는 거예요. 자, 저장해 볼게요. 이미지 사이즈. 40 픽셀. 얘가 뒤에 픽셀 단위여야 돼요. 고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위드스만 조절해도 하이트가 같이 조절되죠? 오케이. 이미지가 줄었고요. 요거를 Save As. 이번에는 포맷이 PSD입니다. 원본은 지웁니다. 자, 이렇게 수험번호 다시 여러분 이름 다시 1이라고 PSD를 저장.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출하는 화일은
수험번호 다시 이 수험번호 본인 수험번호예요. 여러분 이제 뭐 3272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의 고유 수험번호가 만들어지겠죠. 수험번호 다시 여러분 이름 다시 1 화일과 수험번호 다시 여러분 이름 다시 1 JPG PSD 요거를 제출하는 게 1번 문제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그리드 설정까지 해서 크기라든가 또 위치라든가 그런 걸 잘 잡아가면서 완성하는 걸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문제는 항상 패스를 만드는 게 나옵니다. 몇 번의 연습을 통해서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1급 꼭 합격해 봅시다.